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문장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채권 이중양도와 배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15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15도 5184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경법 위반 배임사건이고요. 피고인 이 상고했는데 파기 환송된 사건이죠. 사건 번호를 보시면 2015년 사건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거죠. 지금 이중 양도에 관한 양도와 배임, 이중 매매 배임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판례들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예전부터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이중 양도, 이중 뭐 배임에 관련한 판례들이 계속 중간중간 나오고 있고 계속 정리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올라왔던 대법 판결이 이제서야 정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거는 채권 이중 양도에 관한 사건입니다. 적용 법령은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배임이죠. 피고인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한테 양도 당부를 설정해주고 금전을 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이거를 양도담보로 넘겨주고 금전을 빌린 거죠. 그런데 이 피고인이 자신의 형한테 이 요양급여채권을 양도해버립니다. 이중 양도라는 거예요. 두번 양도를 했겠죠. 그리고 이 형이 7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돈 빌려준 사람 이분이 피고인을 배임으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근데 2015년대는 아마 유죄로 받았겠죠. 근데 이게 무죄가 된 겁니다. 채권 양도 후 이를 다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되느냐?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전형적이고 본질적 계약 내용인 경우. 이 사안에서는, 지금 이제 담보를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채권 양도를 했는데, 양도를 했고, 이거를 이제 돈을 받아서 넘겨주는 게 본질적 채무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채권 양도의 채무 이행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내 사무인 거죠. 내가 이행할 사무이고, 그 내가 이행할 것이 본질적인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배임죄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무죄로 파기한 겁니다. 이 지금 뭐 배임죄에 관해서 타인의 사무에 관한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계약상의 이행 의무가 타인의 사무로 보지 않는다는 게 이제 통상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안 본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인정한 경우가 부동산 이중 양도 빼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상의 의무 이행하는 거, 요거는 타인의 사무 안 본다. 다만 몇 개는 있습니다. 몇 개. 예를 들어서 차량의 차량 관리 등록 관리 의무. 요거는 타인의 차량을 관리하는 게 본질적 의무이기 때문에 요 차량을 가지고 양도담보로 돈 빌리면 배임죄 됩니다. 그러니까 그집 계약 같은 게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계약은 타인의 사무가 되지만 채권 양도, 뭐 이중 매매, 매매 이런 것들은 그냥 양도를 해야 되는데 양도의 의무를 이행하는 거지 타인의 채권을 내가 관리하는 의무는 아니라는 거죠. 매매 계약, 내가 매도했으니까 뭐 이전에 의무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의 재산을 내가 관리할 의무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계약의 내용이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계약상 의무는 타인의 사무로 보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입니다. 요거는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